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사주팔자 중에서 몇 가지 글자를 갖고 있으면 뭐 종교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무속인, 무당이라고 하죠. 아니면 또뭐 역술가 이런 사람이 된다는 평두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두살이라는 것은 사주가 천간의 열 글자와 지지의 12개의 글자가 있어서 총 22개의 천간 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글자의 머리가 평평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평평하게 생긴 글자가 갑, 병, 정, 임, 자, 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개의 글자가, 사주팔자 여덟 글자 중에서 최소 3개 이상을 갖고 있을 때, 이때를 평두살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 글자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을목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지에서 사화나 축토, 유금 이렇게 해서 글자를 몇개더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글자를 보시면 글자의 모양 머리 위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은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경금이나 신금, 계수 이런 거는 글자가 조금 이렇게 쓰다 보면 위로 튀어나왔죠. 그거는 현침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두살하고 약간 반대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글자 여기 6개 글자를 보고요. 자기 사주팔자 8개 중에서 특히 이세 글자가 아니 이 6개 글자 중에서 최소한 3개 이상을 갖고 있을 때를 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은 어떤 게 있냐? 만약에 이 사주팔자 8개 글자 중에서 이게 3개 이상이 있으면 뭐 결혼을 잘 못한다든지 결혼한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어렵다. 그리고 또 머리는 똑똑하고 아주 총명하지만 이기적이고 자기 잘난 체를 잘한다. 고집이 세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한 종교가라든지 역술가, 무당, 또 상담하는 상담사. 그러니까 상담사라는 게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역학을 상담하는 사람도 상담사고 종교가도 상담사고 아니면 뭐 심리 상담사, 의사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겠죠. 뭐 변호사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고 똑똑하기 때문에 공부를 뭐 잘한다든지 아니면 역학을 공부한다든지 무당이 된다든지 무당은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합니다. 무당은 좀뭐 공부 개념보다는 일단은 신내림을 받는다 이런 거니까 기존의 역술가처럼 공부를 한다든지 종교가처럼 공부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역시 이게 있다고 하면 무당이 될 팔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징이 좀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다 이게 특징입니다. 다만 결혼을 못한다 아니면 결혼 생활이 어렵다 뭐 이혼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뭐 평두살이 있다고 해서 결혼을 꼭 못한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또그 지지에 어떠한 다른 글자가 있어서 충이 된다든지 극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원진 기문살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그러한 작용이 있지만 그게 없을 때는 무조건 결혼을 못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여덟 글자 사주팔자 속에서 이 평두살의 글자 6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요. 또 충되거나 아니면 화개살, 진술충미가 와서 원진 기문살이 작동을 하면 이때는 이혼수도 있고 아니면 무속인, 무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두살이 있는 사주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월일시가 있고요. 태어난 날 일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가 태어난 날이 갑자일이다. 이렇게 갑자일이고 또 병화가 있고 이렇게 자하고 진이 합의 기운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6글자 중에서 4개나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 물론 뭐이 여기 연이나 연지 뭐 시간 이거 다 여기서 8글자니까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좀 붙어 있을 때 사주가 원격으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붙어 있을 때그 작용력이 좀더 셉니다. 그러면서 이 자하고 지는 신자진 삼합의 기운으로 해서 서로 합의 기운으로 뭉쳐져 있죠. 이랬을 때는 그 작용력이 좀더 세다, 크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종교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학자, 역학자, 그리고 심지어 무당 이런 식으로 되지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되면 아, 결혼을 못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결혼을 못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사주 구성만 놓고 보면 이 사주는 목화가 그러니까 아니 갑목이 이 갑목이 지금 하늘의 태양인 병화의 기운을 받고 무럭무럭 강합성을 하면서 자라고 있는 상태고 또이 진토 습투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인성인 자수가 수생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평두살이 있다고 해서 사주가 나쁘다. 그리고 이혼을 한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일지하고 시지가 서로 합의 기운으로 강하게 뭉쳐져 있고 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혼수보다는 결혼할 가능성이 높고 남자 같은 경우는 진토가 또 어떻게 됩니까? 진토가 결국은 여성인 편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혼을 못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결혼을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언제 이혼수가 있는지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이 평두살이 있다고 하면 평두살의 특징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구성을 또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 무조건 이게 있다 그래서 이혼한다. 그런데 고집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갑진 같은 경우는 사실 진토에 지금 갑목이 뿌리를 받고 또 지금 일지에서 수생목을 받고 갑자는 또 두령격이라고 해서 이 사람 사주는 자기가 가장 잘났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목생화 시켜서 식신생재 이렇게 해서 잘났다 능력 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사주는 좋지만 잘못 예를 들어서 운기를 잘못 만난다든지 아니면 지금 보이지 않는 글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미 원진살이 있다든지 좌우충살 예를 들어서 병우월에 태어났다 그럼 좌우충살이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병술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진술충이 되잖아요. 이랬을 때는 사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는 무속인이 된다든지 역학자가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공부를 하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또 공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야 사주를 한번 공부해볼까 풍수를 공부해볼까 하다가 몇달 하다가 어렵네 하고 나하고 안 맞나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공부를 해서 결국은 완성을 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면 그쪽에서 대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나름대로 끈기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평두살이 있고 원진살과 김은간살이 있는 예시입니다. 자, 보시면 연간에 임수가 있고요. 월간에는 정화, 그리고 역시 일간에는 갑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주에 보면 갑자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역시 평두살 4개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좀 평두살 기운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글자하고 다른 차원이 뭐냐면 지금 월지에 미토가 들어있고 나의 일지에 자수와 함께 자미 원진 기문살 그러니까 원진살하고 김은간살이 있는데 자미는 원진과 기문이 같이 있죠. 그래서 원진 기문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에는 자진 합수 삼합의 기운으로 뭉쳐 있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원진 기문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결혼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혼수가 있고요. 또 앞에는 어떻게 보면 인성도 있고
또 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예시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고 0이 맑지만 여기는 0이 좀 혼탁합니다. 왜냐하면 기문관살, 원진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흉살로 보고 더구나 미토, 화개살 이런 것까지 같이 갖고 있잖아요. 갑목 입장에서는 해묘미에서 묘가 아 미가 미토가 묘고에다가 화개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종교가가 되면 훨씬 더 발달할 가능성이 크고요. 대가를 이룬다든지 여성 같은 경우 물론 남자도 뭐 박수무당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사주는 앞에 있는 사주보다는 역술가가 된다든지 특히 무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무속인 팔자다 아니면 스님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외로운 사주입니다. 아까 앞에 있는 사주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주는 글자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그건 생극체와의 기운이 다르고, 기운이 한 글자에 따라서 굉장히 주고받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평두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미토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술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술토가 있다든지, 그 글자에 따라서 한 글자지만 굉장히 다르고, 지금 이 예시가 훨씬 더 결혼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무당이라든지 무속인 그리고 종교가가 될 가능성이 앞에 있는 평두살의 예시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는 점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주는 똑같은 기운이 있다 그래도 한 글자가 다르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습니다. 원자 핵이라든지 난자 핵이라든지. 하지만 그 작은 게 핵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글자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한 글자가 사주에 어떻게 충으로 더 다가와서 충살이 되는지, 아니면 현극이 되는지, 아니면 원진 기문살이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생극자를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 잠이 원진 기문이 작동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예시보다는 역술가가 될 확률, 무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역시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점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사주팔자 중에서 평두살이 있는 사람, 특히 그 글자가 3개 이상, 뭐, 4~5개 있으면 훨씬 더 강력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그 똑같은 평두살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주가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한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